자, 요즘에 전기차도 유행인데 다자녀 아빠 전기차 팔고 아톤글로벤 하이리무진 샀어요.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회전시트 독립시트 과연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브레이크 한번 밟았어. 놓고 한번 밟고. 자, 이쪽으로 오시죠, 심피해님. 야, 눈 제대로 오는데. 영하 6도 현재 기온. 장갑 꼈으니까 나 장갑 안 꼈어.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폭설도 예보가 되는데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 출고됩니다. 오늘 출고되는 거 아니에요? 유리막 코팅하고 내일 출고되는데 부산에서 오실 겁니다. 자, 본 차주분께서는 전기차를 타시다가 다전의 아빠인데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다시 카니발로 변경을 한 케이스입니다. 왜냐? 요즘에 다자녀 아빠들 박수를 쳐줘야죠. 저출산 국가에서 정말이 정부에서 더욱더 많은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데 아트원도 무슨 혜택을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다자녀 아빠가 선택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쪽 살펴보겠습니다. 외장 쪽은 이렇게 스노우 화이트 펄, 이렇게 흰눈이 펄펄 내리는데 우리 심피디님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상부에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날렵한 디자인,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 제가 되어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고 디자인 너무너무 예뻐요. 물론 후석에 보조 제동등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비반사 필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유리막 콜팅할 때 이건 다 띕니다. 그리고 사이드스텝과 전후 바디킷 외장 쪽에 나름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것은 여기까지 다죠. 문제는 실내 쪽을 한번 열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눈발 날리는데 촬영 빨리 하자고요. 자,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의 시그니처 풀옵션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12.5인치 보조 모니터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했어요. 왜냐? 운전자가 장거리 갈 때 이렇게 쿠션 30mm, 이거 손 다쳤어. 이쪽 손.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쪽에는 당연히 컬팅 자수 베이스에 상부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 이게 뭔 컬러냐? 올 블랙 컬러가 되어 있습니다. 라인 매트 여러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일렬 쪽 비춰주 특별한 거 없습니다. 보조 모니터가 딱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석에 탄 사람도 같이 앞에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뒤쪽 모니터를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보조 모니터를 대부분 다 하죠. 네. 네, 기본이죠 뭐 그거는. 자, 2열 쪽 오픈해 보겠습니다. 1열 쪽 문 다 돼야 돼요. 눈 들어가면 안 돼. 자, 2열 쪽 비춰주시죠. 늘 설명하지만 사이드 스텝 그리고 평탄함인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본 차량은 요트 바닥 수입원의 친구분이랑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제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어떻게 꾸몄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앞보기 형태가 되어 있고 성인이 이렇게 앉아도 넉넉한 공간 자주 설명을 했고 앞쪽에는 아트 포켓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시트는 뭔가 뿌라겟을 가미했는데 바로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부드럽게 되는 그리고 회전시트 뿌라겟이죠, 심플님. 자, 회전시트의 뒤보기도 한번 제가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인이 뒤보기를 했고요.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다자녀 가구에서 회전시트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폐님? 뭘까요? 엄마가. 아, 돌보기. 그렇죠. 이렇게 회전시트에 유아시트를 놓고 엄마가 뒤쪽에 앉아서 자, 깍꿍 뭐 이런 모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불어 평소에 성인이 뭐 4명이 갈 때는 뭐 의전시트 부러울까요? 안 부럽죠. 의자를 딱 당기고 발을 딱 올려놓고 팔걸이 딱 하고 양쪽에 팔걸이 되네요. 이 상태에서 뒤로 딱 넘기면 원하는 각도에서 아, 편하다.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드도 회전시트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는 6명이 편안하게 독립시트를 탈 수가 있는 것이 9인승의 6인승 승차 시 장점입니다. 왜? 애들은 크면은 자꾸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다자녀가 계속 머무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살, 2살, 뭐 5살, 뭐 중학생 되고 이렇게. 아니, 뭐 중학생 되면 잘 안 따라다니는데. 어쨌든 다자녀 아빠가 전기차를 팔고 카니발로 온 이유 중에 이렇게 승차,
좌석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전 시트가 있어서 아이를 돌볼 수도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승차 쪽에 알아봤고요. 사실은 또 이왕이면은 물론 뭐 하이리무진 아닌 차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이리무진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심폐인님? 천장? 높은 개방감? 뭐 그런 애들이 따지겠어. 물론 애들이 서서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개방감도 좋죠. 일단은 뭐 얘기 나온 김에 천장 쪽 한번 살펴보시죠. 아트원의 하이리무진 천장은 결코 화려하지 뭐 이 정도면은. 근데 사실 화려한 건 순간이죠. 예, 오래 볼수록 은은하게 화려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모드 그리고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쪽에 보이는 뜨겁다 이렇게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 히터 바람이 떨어지게 에어 덕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형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트원의 자랑이죠. AS 및 잡소리가 안 난다는 거. 예, 이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더 큰 장점이 있죠. 뭐 보시는 분들은 매일 뭐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앞쪽에 모니터 비춰주시죠. 자, 광고 건너뛰어야 돼. 광고를 하나 건너뛰겠습니다. 커서 리모컨으로 해서 아이들 거 한 번 틀어놨는데 광고를 건너뛰고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지? 애들이 좋아하는 거 제목을 잘 모르겠네. 자, 이렇게 대형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이기 때문에 그냥 뭐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특히 유튜브에서 애들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나이에 맞는 컨텐츠 딱 틀어주면 쉽게 과연 조용하죠. 애들은 장거리 가도 끝 없습니다. 더불어 본 모니터는 현재는 시동을 틀어놓은 상태지만 무시동 상태에서도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30A 인산철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습니다. 웰컴등도 있고요.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시동을 틀었을 때 이동할 때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핸드폰 줘야 되는데 뭐 핸드폰 이렇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시스템 갖춘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이자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그리고 2열 그리고 3열 독립시트 회전시트 요트 바닥 살펴봤습니다. 커튼 설명할까요, 선생님? 네. 뭐 커튼 아 맞아 빼놓은 게 있어. 하대 블랙 그리고 원단은 브라운 컬러 완벽 개방. 와우, 흰눈이 펑펑. 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 등은 이렇게 벌렸을 때 가리죠. 자, 이렇게 눈 오는 풍경을 보려면 개방감 확 있는 게 좋죠. 예, 차단 시에는 확실한 차단 뭐 중간에 세울 수도 있지만 완벽한 차단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고 개방 시에는 완벽 개방되는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이자 또 역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커튼 설명했죠? 이제 뭐 해야 되는지? 회전 시트요? 회전 시트 설명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추우니까 지금 정신 없어. 차분 추울수록 차분해. 어차피 겨울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실내 쪽 시트 쪽 상부 쪽 살펴보았고요. 자, 후석에서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저 처음에 보여드렸던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고 정말 예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주말에 큰일 났네. 어제 영상에 주말에 적벽강 야외 캠핑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워. 날씨가 영하로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후속 쪽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자, 카니발과 그리고 글로벤 마크가 붙어 있고 번호판은 제가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춥다. 가려졌습니까? 네, 후속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상부 쪽에는 이렇게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더불어 센터 쪽에 딱 놓으면은 캠핑등이 들어오는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우와, 옷걸이도 했네요. 예, 옷걸이도 했고 옷걸이가 이렇게 독립 시트 할 때는 간섭을 안 받죠. 예, 그리고 상부 쪽에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예, 또 프로그램 이런 걸 모르겠네. 어쨌든 애들이 더 잘 알겠죠. 예, 1열에 2명 그리고 2열에 독립 시트 회전 시트 그리고 3열에 독립 시트 바닥에는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그리고 4열에는 싱킹 공간에 상부에 3D 매트 그리고 3D 매트 아래쪽에는 순정 시트가 그대로 장착된 말 그대로 둘둘 3 9인승이 유지된
패밀리카 또는 업무용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요즘에 뭐 고금리, 불황, 뭐 썩 좋은 이야기들은 없어요. 하지만 다자녀 아빠들의 선택권은 별로 없네요. 뭐 전기차 비싸죠. 예, 뭐 본 차량은 튜닝비 포함 6,800만 원에 모두 끝냈죠. 물론 부가세도 포함이고요. 자, 현재 이렇게 경기는 이렇게 지금처럼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만은 다자녀 아빠들은 이렇게 아이들이 더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카니발을 선택하고 더불어 뭐 8천, 9천, 1억짜리 호화 럭셔리보다는 이렇게 순정 시트 유지하면은 보다 더 안전하게 아이들과 여행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눈이 오고 있는데요. 아트원은 뭐 출고되는 차 매일 사실만 전하니, 아유, 추워. 사실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자, 본 차량 이제 내려가서 유리막 코팅해서 또 하룻밤 재워야 되죠.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 신PD가 시키려면 해야 돼. 자, 이렇게 흰눈이 펄펄 오는데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 시켜라. 오케이, 땡큐.